남자 사람입니다. 요새 고민이 있어서 두 형님들께 조언 좀 구해보려고요. 제 직업은 박수무당입니다. 박수무당. 박수무당. 박수무당이 무당인가봐요. 그냥 읽어야 돼. 신병을 앓다가 1년 전에 신내림을 받게 되지요. 다름이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. 그 친구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 직업을 말했는데도 사람 좋아하는데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더군요. 다른 친구들은 그럼 뭐가 고민이냐, 사귀면 되잖아,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여자는 명문대생이고 졸업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 그런 일만 남았는데 괜히 제가 발목 잡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형님들이 보실 땐 배부른 고민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달째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. 두 형님이 부디 명쾌한 답 좀 내려주세요. 자, 이네 씨, 반주 준비됐나요? 보선 오빠. 좋아요. 이게 보사 좋죠. 사연은 무서운데. 휘반 오빠. 너 리듬이라도 좀 할 거 있어? 휘바 휘바. 하지만 미안. 네, 한번 보여주세요. 후렴 뭐 같죠? Yeah, check this out. 오. 네가 보여, 귀신도 보여. 하지만 내 눈에 네가 더 잘 보여. 네가 보여, 귀신도 보여. 하지만 내 눈에. 이렇게? 오, 괜찮네요. 이걸로? 네가 보여 귀신도 보여. 예. 너는 뭐 할 거야? 앞에 나레이션을 현석 씨부터 들어가는 거 어때? 그래 좋다. 자, 그럼 한번 가볼까요? 난 네가 너무 좋은데 내 직업은 뭐 이런 식으로. 자, 끊었다가 1, 2, 3, 4. 아, 난 네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? 너만 보이는 게 아니야. 네 뒤에 있는 귀신도 같이 그래. 보여. 네가 보여, 귀신도 보여. 내 눈엔 너 하나뿐인데. 네가 보여, 귀신도 보여. 어쩌겠어. 야, first one. 내 직업을 알면서도 너는 나에게 사랑한단 말 안 해. 우리 요즘 여친한 흔한 커플처럼 썸 얘기를 나누네. 나 네가 정말 좋은데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귀신이 내 눈에 들어와. 다른 사람들은 내 직업 들으면 도망갈 거야. 나도 맨 처음 이 길로 갈까 말까 한참 고민했었어. 하지만 어쩌겠어, 도망갈 수 없는 나의 운명을 걱정해야지. 너네. 네가 보여, 귀신도 보여. 난 오직 너 하나뿐, 너 하나뿐인데. 네가 보여, 귀신도 보여. 어쩌겠어, 어쩌겠어. Yeah. 네가 보여, 귀신 보여. 나는 너 하나뿐인데, 하나뿐인데. 네가 보여, 귀신도 보여. 볼래. 귀신도 보여 내 눈에. 그래도 네가 더 잘 보여. 스그둠.